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자크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 10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대 사망 원인, 암, 심장질환, 폐렴, 자살 10년 만에 최대, 암, 심장질환, 폐렴 사망자 전체 사망자의 42%,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1년 전보다 8% 넘게 증가. 뭐 예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사망 원인을 다른 어떤 코너 콘텐츠로 찾아본 적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된 사망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면 우리가 뭘 피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하게 수명을 늘려갈 것인가. 네. 그 방향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해마다 통계가 나올 때 네. 한번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같이 작년의 경우는 어땠는지 네.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네, 사실 사망 원인 순위라는 게 큰 변동은 없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나는 뭘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네. 어떤 추이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같이. 네, 그러면 이번 자료를 보면서 네. 임닥터가 이제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래 보도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와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면서 특별히 좀 네, 강조하고 싶거나 주의깊게 본 게 있는지 그거 먼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도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표는 연령별 주요 사망 원인을 쭉 하나 표로 만든 거거든요. 아, 저희가 또 몇 년 전에 네. 그거 한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위에는 이제 연령대가 나오고 네. 그다음 5대 사망 원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다뤘지만 그러니까 한번 좀 보면 의미심장한 게 10대에서 40대, 40살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위 사망률이 이제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청년층의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저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좀 이거는 우리가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특징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10대에서 이제 39세까지 보면은 이제 병보다는 이제 사고가 이제 뭐 사망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병으로 이제 사망을 보면 이제 40대부터 이제 80대 이제 이 구간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하여튼 제1의 사망 원인은 악성 신생물 암이다. 네. 그리고 이 비중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40, 50대에도 두 번째 원인이 자살이에요. 네. 네. 참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고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0대로 가면은 이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그 다음 폐렴 이런 것이 이제 주되게 5대 사망 원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오래 살려면 뭘 조심해야겠어요? 암 예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조심해야 되죠. 폐렴. 그리고 이제 폐렴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사실은 혈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성질환에서 늘 얘기했던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생활습관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이번 자료에서는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이만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원인에 대한 추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사망 원인에 대한 추이예요. 독특한 게 하나 보이잖아요. 코로나19. 아, 그렇네요. 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상당히 2022년도에는 3위 원인이었다가 이제 서서히 이거는 좀 줄어드는 거고요. 2013년에는 10대 사망 원인이 잘 안 보이던 게 2023년에 들어간 게 알츠하이머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망 원인에 좀 들어갔다 이런 거가 좀 특징인 것 같고 그 다음 운수사고는 점점 좀 줄어들고 네. 있죠. 이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안전한 사회로 그렇네요. 많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약간의 추이로 보면 악성신생물의 비중은 좀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폐렴이 좀 사망 원인 순위가 예전에도 5위에 있었지만 좀 더 올라갔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2013년도와 비교하면은 폐혈증이 또 좀 사망 원인이 올라간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군 거는 암 사망률 추이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위암의 상황이 높았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지고 있다. 반면에 폐암, 대장암, 그 다음 췌장암, 이런 사망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사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더 찾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추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 대장암, 췌장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인 게 이런 배경이다. 임닥터가 이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임닥터가 이 보도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조금 봤는데, 제일 의아했던 거는 일반적으로는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치매 사망률은 남성보다 여성 사망률이 한 두 배 이상 높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또 이제 치매 환자는 여성 비율이 높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통계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지. 그러니까 이 통계의 속사정은 아직 정확히 몰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다는 걸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의아한 게 10대 사망 원인에 알짜며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원인이 어떤 통계냐면은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뭘로 쓰느냐의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담당 의사가 이 사망 원인이 뭐냐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로,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로 추정을 해보면 사실은 치매로 좀 이 골골이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 사망 진단서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 전에 알츠하이머병이 10대 원인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런 사망 진단서의 많은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게 아닐까라는 조금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병이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뭐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는 호흡을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거의 침상에 와상상세에 있었던 분, 이런 분이 기력이 다 되셔서 어느 순간 사망을 하시거나 자그마한 어떤 합병증에도 사망하신 경우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사망진단서에 쓰였던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면은 폐렴과 폐혈증이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폐렴과 폐혈증 자체는 사망 원인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아무 병도 없던 노인분이 폐렴과 폐혈증에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제 환자분의 많은 사망 원인은 폐렴 아니면 폐혈증이에요. 왜냐하면 장기간 입원 상태에 이렇게 와상 상태로 계신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이상 폐렴, 폐혈증을 겪어요. 근데 이것을 겪었을 때 이겨내는 분도 있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참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검사라는 게 이제 좀 제한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몸에 그 폐렴과 폐혈증이 상태가 있을 때에 그럼 그 원래 이제 조합병원에서는 그에 더 그 깊은 원인들을 또 찾아서 진단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요양병원에서는 큰 중증 감염의 경우에는 폐렴, 폐혈증 이런 식으로 진단하게 될 현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말하는 이제 사망 원인 폐렴, 폐혈증이 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의 경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갑자기 2013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 현재 이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2012년도, 13년 이때부터 요양병원이 생겨서 이제는 만성제 질환자의 많은 그러니까 치료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거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사망 원인이 또 반영된 게 아닌가. 굉장히 좀 타당. 네, 저는 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자체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심장 질환으로 사망 이런 것처럼 사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치매도 중증 치매가 되면 와상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와상 상태가 되면은 이게 전반적인 노인의 쇠약 상태가 되거든요. 네. 노인의 쇠약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감염도 생기고 장기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암 뭐 예를 들어 뭐 심장 질환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병에 갑자기 걸려서 사망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저 통계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늘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만성 질환으로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제 그게 사망 원인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거는 참고로 국민 마스지만 저의 주관적인 저거라는 거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숫자가 뭐 전년 대비 뭐 이렇다만 나오지 네. 뭐 그 이유나 원인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개인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까 사망원인도 보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게 건강한 우리 노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가 이게 우리한테 더 고민되고 그 방법을 하나씩 해야 되는 게 우리 40대에 50대 이런 분들의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더 살펴볼 게 있을까요? 예, 이번 그 관련된 그 통계에서 저는 요거 하나는 또 한번 꼭 한번 같이 봐봤으면 좋겠던데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시도별 어떤 분포 차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그렇죠. 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에요. 그게 뭐냐면 표준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도 시군구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대별 인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원인으로 몇 명이 돌아가실 거냐 이런 비교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보시면 진한 곳이 당연히 사망률이 높은 곳이고요. 보면은 각각의 어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보면은 그 시도별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러면 높은 그 질환 그 사망 원인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그래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네. 이게 뭐 질환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제가 딱 보기에는 수도권이 조금 더 연한 색깔인 것 같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연하죠. 네. 전체적으로 연하죠. 네. 아무래도 치료가 잘 된다? 이런 뜻인가요? 뭐 치료면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개인 원인도 있겠지만 환경적 원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다. 또는 뭐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고 있다. 네.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거기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거 보시면서 내가 사는 곳에서 이 질환은 제일 질환인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래서 보건으로 분야는 참 어려운 게 단순히 의료 서비스 기관만 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공공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건강 문제, 보건의료 문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토파보기.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사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좀 어두운 이야기를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다음 달에는 좀 더 밝은 네. 건강 뉴스로 네. 보건의료 뉴스로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